유명하신 두 분을 모셔왔는데요. 국가대표 팀장 더 이상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슈 국가대표 서희주입니다. 터키주 코리아. 우슈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우슈는 표현 종목인 투로하고 격투기 종목인 산타가 있는데 네. 저는 이제 표현 종목인 투로를 하고 있습니다. 투로에는 이제 크게 장권과 남권, 태극권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이제 장권과 이제 검술, 창술을 하고 있어요. 검술, 창술. 네. 와, 약간 멋있다. 도약도 있고 뭐 피겨나 리듬체조처럼 동작으로 예술성도 필요한 네, 종목입니다. 차이가 뭐예요? 장권과 태극권을 나누는 어떤 가장 중요한 기준이? 일단 장권의 특징은 빠르고 뛰어다니는 동작들이 많고 이제 남권은 약간 동물로 표현하자면 호랑이 느낌? 아, 맞아요, 약간 기압도 맞아요. 있고 소리도 맞아요. 네, 좀 이제 낮은 자세로 다니는 동작들이 많고 태극권은 약간 이제 진짜 물 속에서 약간 기를 느끼듯이 약간 네, 그런 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네. 왜 장권을 골랐어요? 좀 선이 조금 아름다운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아, 그런 매력에 좀 빠져서 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언제 경기인가요, 이때가? 이게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처음 국제대회에서 메달 땄을 때. 어머. 이게 저게 점프하고 저렇게 바로 착지하기 되게 어려울 거예요. 진짜 날렵해 보여요. 하고 막 저렇게. 저렇게 부상이 아주 우와. 죽겠죠. 네. 되게 어리다. 무려 6년 전입니다. 네. 저렇게 네. 내려갈 때 흔들리만 없는 네. 네. 이런 거를 정수화하더라고요. 네. 처음에 하는 도약 있잖아요. 네.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하거든요. 살짝만 흔들려도 1등에서 뭐 10등이 내려갈 정도로 이때가 제일 긴장돼요. 네. 거기 나가면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 들어가기 전에 긴장을 엄청 하는 스타일인데 딱 막상 들어가면 그냥 진짜 주변에 사람들 아무도 안 보이고 그냥 제 자신하고 그리고 코치님 목소리만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루에 연습을 몇 시간씩 하세요? 새벽 1시간 좀 런닝하고 이제 오전 3시간, 뭐 오후 3시간 이렇게. 아 진짜 하루 종일. 그리고 야간에 또 재활이나 달리기 약간 막 살 빼기. 이게 되게 가냘퍼 보이지만 이제 근육이 굉장히 아마 사실은 서희 선수 때 발차기 한 대 맞으면 날아가면 저 멀리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볼로 갈 거예요, 볼로. 저는 그게 궁금해요. 운동 선수들이 체중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 진짜 그거 괜찮다. 네. 저녁 되게 조금 먹고 뛰어요, 무조건 저녁에 런닝머신. 얼마나 뛰어요? 한 6km에서 8km 정도는 좀 쪘다고 싶을 때는 그렇게 해야 빠지더라고요. 아니면은 6km에서 8km면 그러니까요. 저는 좀 아침을 많이 먹는 편이고 저녁에는 그냥 밥 반 공기도 안 먹는 것 같아요. 네. 네, 반찬만 좀 몇 개 주워 먹고 몇 개? 아니면 그냥 과일만 먹든지 약간 이런 거. 투로 경기 같은 경우는 폭발적인 근육의 힘이 필요하거든요. 단기간에 근육을 폭발적으로 힘을 쓸 수 있도록 모든 식단을 만들어 주고 네. 일반적인 건강 영양제 중에서도 이제 그 근육이 폭발적으로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주는 약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 저희가 좀 이제 도와주고 네. 어떻게 우슈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저는 이제 아빠가 어렸을 때 우슈 체육관 관장님을 하셨었어요. 진짜요? 그래서 네, 7살 때 언니 오빠들 하는 게 너무 멋있어요. 있어 보이고 재밌어 보여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첫 대회는 기억나는 거 없어요? 태어나서 저 첫 대회. 고등학교 1학년 때 국가대표에서 이제 국제대회 처음 나갔을 때 그때는 진짜 온몸이 굳어가지고 진짜 이상한 실수 다 하고 나왔거든요. 선수 생활을 하면서 힘든 시절이 있었을 것 같아요. 워낙 우슈가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약간 무시도 많이 받고 그래서 뭐 고등학교 때도 훈련을 해야 되는데 뭐 우슈 그게 뭔데 뭐 그거 한다고 자꾸 학교를 안 나오냐. 진짜요? 그래서 다 이제 결석 처리해서 제가 진짜? 네, 한번 좀 복학도 했었어요. 네, 복학도 하고 8년 전에 또 이제 아킬레스건이 완파가 됐었어요. 훈련 중에. 몰랐네. 네, 그것도 수술을 했거든요. 아예 그만둬야 된다는 소리 들었었는데 그때 혼자 1년 동안 재활을 하고 처음 이제 선발전 복귀 전 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좀 딱 막상 딱 섰는데 막 눈물이 찡게 나더라고요. 시작하기 전에. 네. 근데 저는 항상 이제 인천 아시안 게임 이제 가장 큰 공식 대회이고 또 이제 한국에서 하는 거니까 좀 처음으로 이제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꼭 금메달을 따는 거를 항상 상상하고 그걸 목표로 해왔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는 아쉽게 좀 동메달 따서 네. 이번에 네네. 금메달이 목표였는데 거의 네, 또 거였죠, 또 이제 부상을 당해서 사실은 그때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심리적인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때 서희 선수가 좀 굉장히 마음이 급해했대요.
예. 또 해필 운이 조금 그래서 1번을 뽑았지 그때 아마? 네, 제가 또 순번이 예. 1번이었고 1번을 뽑았어요. 또 경기 시간이 앞당겨져가지고 예, 거기다가 네. 모든 게 너무 급박해지다 보니까 어긋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1차원적으로는 스트레칭 잘해주고 좀 웜업 잘해주고 이런 거였지만 사실 이 정도 엘리트급은 그것 알아서 다 하거든요. 그거보다는 사실 심리적인 부분을 그때 조금 케어를 해줬어야 됐던 게 아닌가. 그때는 제가 사실은 이 종목까지 다 보지는 못하긴 했지만 아, 좀 아쉽죠. 그래도 그 이후에 이제 시인병원에 수술을 잘 받으셔서 다행히 아니, 진짜 다시. 많이 도와주셨었어요. 진짜 네, 힘들었을 때. 네. 일반 분들도 우슈를 많이 하시나요? 뒤에 계신 중간피디 이 친구분께서 우슈를 배우신다고 그래가지고 아, 진짜? 네. 꼭 선수가 아니어도 이제 일반 분들도 이제 우슈를 배우면 일단 이게 전신 운동이다 보니까 뭐 근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이제 유산소도 네. 되고 무엇보다도 영화에 나오는 그런 동작들을 배우다 보니까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우슈에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서 네, 저희도 항상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훈련하니까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올해 이제 아시아 대회랑 월드컵 있습니다. 다음 경기 저희 비욘드 시청자분들도 함께 같이 응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면서 끝낼까요? 네. 네.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